우리 김씨 대주님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나는 속도는 느리더라 하더라도 내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 되는 사람. 그리고 하늘에 뭔가 기운을 내려받아서 가야 되는 사람. 안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받지를 못하면 내 옆에 배우자라든지 어떠한 어울림 속에 조화를 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조화들이. 그러니까 뭐내 배우자가 됐든, 내 사회생활이 됐든, 어떠한 것들이 처음부터 내가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오지는 못했어요. 뭔가 뻐그러지고 뻐그러지고 하면서 이제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뭔가 들어와도, 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나? 내가 좋아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한들, 옮기지 말고 이 일을 그대로 선택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뭔가 깨지는 용기가 중간중간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내가 타고난 자체가 깨지는 용기가 있어요. 깨트리는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기를 절대 깨트리지 말고 가라. 내가 신에 매달리든, 내 조상에 매달리든 매달려서 그렇게 가셔라라는 소리가 납니다. 신들린 것처럼 내가 뭔가 뭐를 가르치고 선생님 소리를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신들린 것처럼 내가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번창이 팍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건 잠시 잠깐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붙여서 내가 이거를 완전히 몰입을 해서 가게 되잖아. 그러면 천천히 어떠한 속도는 느릴지언정. 내가 어느 그러니까 이 타까지 찍으려면 속도는 느리더라도 내가 여기 찍을 수 있다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 조금 더 깊이 내가 더어갈더 이렇게 탑을 찍을 수 있도록 가셨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요. 분명해요. 이거는 내 무당 인생을 걸고 본인 거기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이 나와. 그러니까 많이 많이 조금 어떠한 고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 이 뭐라 해야 되지? 상담을 해서라도 조금 고비고비를 잘 넘겨 가셨으면 좋겠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하늘에 기운을 내려받고 하늘과 땅의 조화로움을 자꾸 받아가야 되는 사람, 운기를 받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기운을 받아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 해운년 들어와서 내가 마음 자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뭐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이번 추석이 지났잖아. 이제 그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뭔가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또 깨지는 운기. 내가 항상 딱 가지고 있는 거는 깨지는 운기야. 잘될것 같은데 뭔가 탁탁 막히는 형국이거든.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년자 한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소리가 나요. 이 본인의 직업을 내가 내 아이 때문에 선택을 했지만, 이게 원래 본인이 뭐 우리네처럼 좀막 점도 보고 뭐 누구한테 말문 터져서 막 가르치고 어떠한 기운을 바꿔줄 수 있고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지금 가졌던 그 직업도 한 비슷하게 간다 보시면 돼요. 같은 가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가물이 있고 신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당이 돼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 본인은 무당을 하면 또 못해요. 근데 어떠한 그런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라는 그런 그쪽의 분야에서 신기를 발동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끼를 발견하고 그거를 만져주고 어울러주고 하다 보면 그 기운들을
갈 수 있는 거야. 네. 아까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조화로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네. 기운이 있단 말이야. 그 기운을 충분히 여기에다가 쏟으면 본인은 이름나고 명나고 반짝반짝 할 수 있다 소리가 납니다.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로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건, 아까 금방 주르륵 얘기했죠. 여기에서 의문점이 들거나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이거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또 가서 강아지를 또 못 고치면 어떡하지? 근데 막상 가면은 또 저도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강아지요? 에? 강아지.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것만 가면은 그냥 막 터져가지고 그냥 두 시간 내내 떠들어요. 그게 저도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에. 신기를 발동할 수 있는 그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걱정 이게 조바심. 네. 애탈지탈. 네. 애탈지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법석증.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내리셔도 돼요. 불안증 이런 거 내리셔도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잠도 못 자고 있잖아. 너무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거든. 근데 이게 좋아서 하고는 있고 재미를 붙였어. 흥미를 붙였는데 이거를 정말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까지 받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울증까지 들어오거든. 그런 거를 굳이 본인 스스로가 내 병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할머니는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절대 내 불안증을 내리셔야 돼. 그래서 내 마음 안정이 되셔야 되고 네. 충분히 이름나고 명날 수 있어요. 그 사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탑. 네. 그래서 조금 비슷한 그런 삘에 그런 기운도 나기는 하는데 좀 많이 맑아져야 돼요. 본인이 지금 아직까지 어두운 기운들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해맑아져야 되거든. 근데 해맑은 거 그쪽에 가면 해맑아요. 근데 돌아오잖아. 혼자 막 확 다 와요. 맞아요. 근데 그 누구나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직업에 대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하고 일하고 이러는 사람 뭐 100명 중에 거의 뭐 100명이 다 될 수는 없잖아. 그지? 뭐 거의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지. 정말 이 일이 좋아서 와 막 미쳐갖고 하는 게 있는 사람 별로 잘 없거든. 근데 아빠는 그렇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에 할 때처럼 그냥 돌아왔었을 때도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혼신을 다 기를 다 뽑아내고 돌아왔을 때는 지쳐 있는 거야. 우울해하지 마. 그냥 여기 가면 또 터져. 그 기운을 내려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기운 정화가 자꾸 돼야 되거든. 그 정화를 자꾸 시켜야 돼. 네.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쭉 그냥 걱정 없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년 상반기만 딱 지나면 본인이 그 선생님 한 말이 맞구나 소리가 나거든. 웃지 마. 기분 좋아요?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상상하니까 좋은 거야. 본인이 지금은 내가 이동 변화들로서 이렇게 뭔가 억울하지만 나중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오니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 자, 네. 감사합니다.